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매우 우수한 둥근잎 유홍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맺꽃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로 아주 작은 나팔꽃처럼 자라면서 길이는 3m 정도 됩니다. 잎은 어긋나면서 잎자루가 길며 특히 백수호나 박쥐가리 잎처럼 심장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에는 사포닌과 시토스테롤, 플라보노이드, 스티그마스테롤, 타락세롤, 쿠쿠르비타신, 아미노산, 트라이아콘타놀 등의 당뇨에 매우 유효한 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성질이 서늘해서 열을 잘 내려주고 염증을 줄여 타박상과 상처치료, 변비, 치질, 피부괴양 및 당뇨병 등에 적용합니다. 약리작용에는 우수한 혈당 강화와 혈당 상승 억제, 인슐린 분비 촉진, 단백뇨 저해작용, 수정체 혼탁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둥근잎 유홍초 하면 병원 치료가 불가한 당뇨병의 신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원래의 혈당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체내의 당대사를 촉진시켜 혈당 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2-4배의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고, 심장병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4-5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고혈당은 인슐린을 감소시키고, 췌장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키므로 각종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조직의 세포자연사와 섬유증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둥근잎 유홍초는 염증을 남기지 않고 죽은 세포가 식세포에 의해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석사 논문에서 둥근잎 유홍초는 당뇨병에 대해서 완화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에서 고지방 시기로 유도한 당뇨지에서 둥근잎 유홍초 추출물은 염증 소체와 관련한 완화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지의 둥근잎 유홍초 추출물을 저농도와 고농도로 나누어서 12주 동안 경구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둥근잎 유홍초 투여는 제2형 당뇨지에서 혈장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 신장 기능 상실, 사구체 비대증을 감소시켰습니다. 게다가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소체의 과도한 세포자멸사 및 섬유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둥근잎 유홍초가 제2형 당뇨에서의 과다한 염증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고혈당에 의한 신장 손상의 보호적 효과를 가진 자연적인 성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둥근잎 유홍초가 제2형 당뇨 및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완화하는 데 자연적인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둥근잎 유홍초는 당뇨에 좋은 성분이 발견이 돼서 항당뇨 신약 원료로 성공을 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식물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당뇨에 대해서는 인류를 구원할지 모르리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은 천연생약물질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실험자료에는 둥근잎 유홍초 추출물이 초기 염증성 인자를 조절해서 상처 치유 과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정화 작용으로 혈액이 맑아져서 위장과 폐간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입맛이 좋아져서 기운을 돌게 하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병이나 부종 말기 신부전증을 치료할 수가 있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복수증과 비만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며, 성인병을 몰라보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약초입니다. 둥근잎 유홍초는 전초 및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그늘에 5일 정도 건조시킨 뒤에 잘게 썰어서 약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5-7g 정도에 800cc에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고, 신선한 잎과 줄기는 직지어 상처에 바르거나 물에 데펴서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평하면서 부작용이 적은 진삼이나 비단풀과 함께 달여 먹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약재도 당뇨에 대한 만큼은 훌륭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둥근잎 유홍초는 맥이 약하거나 몸과 기가 허약한 사람은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먹고 나서 이상 징후가 있으신 분은 즉각 복용을 중지하시길 바라고, 기존 페넬리아와 메타포르민 등의 알약과 동시 복용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훌륭한 약이라고 할지라도 초기에 병을 제압하지 못하면 쉽게 병을 고치기가 힘들어지니 미리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